오늘 우리 점심은 해물 짜장밥이에요. 해물 짜장밥이 귀리밥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감자랑 호박이랑 또 오징어랑 새우랑 양파랑 이런 것들을 볶다가 이제 소스 위에는 하이라이스하고 그 짜장가루를 넣어서 녹말 약간 넣고 이래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끓인 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새콤달콤한 책김치하고 봄동 김치를 곁들여서 짜장밥을 했어요. 우리는 면보다 짜장밥을 더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 점심은 짜장밥으로 맛있게 먹고 또 면이 먹고 싶은 사람은 면을 뭐 그냥 라면 사리를 사용해도 좋아요. 간단하게 끓여서 이렇게 짜장 소스에다가 비벼 먹어도 좋고 그냥 짜장면으로 먹어도 좋고 또 짜장밥으로 먹어도 좋고 또 밥을 볶음밥으로 해서 먹어도 좋아요. 영양 밸런스도 맞고 아주 건강에 좋은 식사죠.